장마철이나 태풍이 불 때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공동주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서울에만도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재난위험시설 2등급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D등급 주택이 100곳이 넘고 이곳에 무려 2,500가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보수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뉴스인뉴스 정성엽 기자입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아파트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44년 전에 지어진 서울 서대문구 금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워낙 낡아서 우선 소형 중장비로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하반부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안전상 철거를 강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하위 안전진단을 받은 건 지난 2007년이지만 지난해까지 주민 일부가 거주했습니다. 보상과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철거까지 8년이나 걸렸습니다. 1969년 준공된 이 아파트도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재난위험시설 2등급 건물이지만 지금도 15세대가 위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선 융자를 제안하며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라고 설득하지만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뭘로다가 사거세 값을 내요. 관리비하고 사거세 하고 내 못 내니까 안 가고 있는 거지. 임대아파트 주택 공짜로 주라 이거요. 공짜로. 그렇다고 주민들의 요구를 자치구가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한 세대당 가지고 있는 땅 지분이 많아야 5평이에요. 보상비가 나와도 1억이 안 돼요. 외진 곳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땅을 강제 수용해 정비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SBS 정성엽입니다.